정말 순간들이 유일한 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차파이, 自创一派. 최근 중국에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중국 최고의 부자로 선정된 농부 산천의 창업자 쫑산산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끄러운데 이와 관련된 중국 내 논쟁과 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중국 내 유명 인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매년 부호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중국 내 여러 곳에서 매년 부호 순위를 발표하고 있지만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후룬 백부방입니다. 룩셈부르크 출신의 회계사인 루퍼트 후지워프는 1999년 중국에서 최초로 중국 부호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후룬 백부방에서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중국 부호 순위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농부 산천이라는 업체의 창업자인 쫑산산입니다. 그는 4,500억 위엔 한화 82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참고로 해당 순위의 2위는 인터넷 미디어 기업이자 게임 업체인 텅신의 창업자인 마화텅으로 2,800억 위엔 한화 51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외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로는 홍콩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리지아청이 2,100억 위엔의 자산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윈이 1,700억 위엔의 자산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서도 많이 쓰는 틱톡을 운영 중인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인 짱이밍이 2,450억 위엔으로 중국 부호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팔아 중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는 쫑시안자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지만 올해 2월 유명 기업가 한 명의 죽음이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올해 2월 25일 폐암으로 사망한 중국 식품업체 와하하의 창업자인 쫑칭호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을 여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와하하 브랜드의 생수나 음료수를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쫑칭호우는 1991년 국영 식품업체를 인수해 와하하 식품회사를 창립하게 되고 10여 년 만에 회사를 급성장시키며 2002년 중국 관영방송인 CCTV에서 수여하는 2002년 경제인물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후룬 백부방의 중국 부호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2012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 부호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얼마 하지 않는 생수를 팔아 중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는 게 놀랍기도 한데 2012년도까지 중국 최고의 갑부로 평가받던 와하하의 창업자 쫑칭호우와 현재 중국 최고의 갑부로 평가받는 쫑산산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두 사람 모두 생수를 팔아 중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쫑산산은 쫑칭호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저지양 항저우 출신으로 쫑칭호우가 1991년 와하하 식품회사를 창립할 때 와하하의 하이난과 광시 지역 총대리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후에 1993년 양생당이란 의약품 업체를 설립하게 되고 1996년 와하하와 마찬가지로 생수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계열사를 만들며 중국 생수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중국 생수시장은 와하하와 바이러스라는 브랜드가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후발 업체로 뛰어든 농부산천은 천연수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기존 시장의 강자들과 혈전을 펼치게 됩니다. 와하하나 바이러스의 생수는 여과 후에 살균 과정을 거친 생수인 정제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후발 업체였던 농부산천은 이런 정제수가 인체의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약 알칼리성 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중국 내 생수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대자연의 운반자일 뿐입니다. 라는 광고를 중국 관영 TV인 CCTV에 대대적으로 내보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 과정 중에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와하하와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고 2010년 상하이 법원에서 20만 위엔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방 끝에 생수시장의 최종 승리는 농부산천에 돌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 확장에 나선 농부산천의 쫑산산은 2020년대 중국 최고 부호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수시장을 둘러싼 와하하와 농부산천의 대결은 농부산천의 승리로 끝났는데 올해 2월 25일 와하하의 창업자인 쫑칭호우가 1년여간의 투병 끝에 폐암으로 사망하자 중국 내에서 그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동시에 현재 중국 최고의 갑부인 농부산천 쫑샨산과 쫑칭호우의 인연이 새삼 부각되는 가운데 쫑샨산이 과거 와하하의 지역 총대리점 사업을 할 당시 자신의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생수를 판매하다 총대리점 사업권을 잃게 되었고 와하하와 경쟁을 벌이던 시절 농부산천이 저열한 마케팅 수단을 동원했으며 쫑샨산은 쫑칭호우에 대한 중상모략을 할 정도로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경쟁에서 승자를 둘러싼 음해성 소문이야 흔한 일이기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최근 중국 언론에 농부산천 쫑샨산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미국과의 대립 속에 미중 경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중국 최고 부자의 아들이 미국 국적자란 것이 알려지면서 이미 중국에서는 농부산천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최고 부의 아들이 미국 국적자이고 아들이 그 기업을 승계하게 되면 농부산천은 미국 기업이 되는 거냐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그에 더해 농부산천의 쫑샨산처럼 자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 새삼 중국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여배우 정수왕의 대리모 출산과 탈세 논란 그리고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였던 크리스 우의 강간 및 마약 혐의로 중국에서는 중국 연예계에 대한 정풍 운동이 불며 외국 국적을 가진 연예인들이 퇴출 대상으로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연예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는 공리와 이연걸이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자녀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소개된 자녀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유명 인사들 가운데 한국인들이 알만한 인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NBA에서 뛰었던 야오밍과 배우 쌍쯔이, 조문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인과 타만이란 영화로 중국 내 역대 영화 흥행 순위 상위권에 올라있는 배우 왕바오창 역시 자녀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방송인 CCTV를 대표하는 중국 최고의 여자 MC로 인기를 얻었던 동칭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중국 문화의 우수함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에게 애국을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은 미국 원정 출산을 통해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알려지면서 방송가에서 사라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내 유명 인사 가운데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6.25 전쟁 중 일어난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 장진호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침략자로 묘사했던 천 칼커 감독의 아들 역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야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부호 순위와 관련된 자녀들의 미국 국적 문제까지 조금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원정 출산을 통해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중국 내 기업 인사나 유명 인사 가운데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을 갖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대중 앞에서 애국이나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행동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농부산천의 경우 최근에는 농부산천에서 출시되는 제품의 포장이 일본풍이란 지적까지 일면서 농부산천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고 그에 따라 농부산천 제품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농부산천의 생수시장을 잃었던 와하하는 민족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수요량 폭증으로 공장 가동을 늘리고 있다는 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와하하 창업자의 죽음과 중국 부호순위 1위의 아들이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에 더해 친일적인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농부산천의 창업자 쫑샨산은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일의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